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오늘 공지해드렸듯이 산타페 시승을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승차는 가장 높은 등급인 이 캘리그래피에다가 거의 뭐 풀옵션 모델이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가격이 5천만 원이 드디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전에 모델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요거는 정말 참 잘했다. 맨 처음에 영상 올렸을 때 얘기했죠. 이거 한솥 에디션이다. 헬스 운동기구다. 제가 언더아마라 그랬더니 이건 개뼈다구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에 대한 막 악평이 쏟아졌어요. 근데 현대의 특징이 있죠. 악플이 많을수록 많이 팔려요. 17일까지 사전 계약 수가요 54,000대가 넘어갔어요. 우리가 아무리 욕하고 뭐라 하고 디자인을 까도 결국에는 많이 팔리는 차이거든요. 생각보다 하이브리드를 많이 살 줄 알았는데 가솔린 계약 비중이 70%고 하이브리드 계약 비중이 또 3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일단 오늘 빨리 운전해 보기로 했으니까 빨리 한번 타보도록 하시죠. 나는 오늘 이 승차감이 너무나 궁금해요. 드디어 이제 산타페에 딱 앉았는데 일단 처음으로 앉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SUV 탈 때 내가 높은 데 위치에 있어서 이 시야감이라든지 뻥 뜨인 이 느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외관에서 봤을 때랑 마찬가지로 시야감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랜드로버 차를 탔을 때 와 우뚝 솟아 있다 이 정도는 아닌데요. 뻥 뚫린 요 느낌이라든지 내가 SUV 타고 있어서 다른 차를 바라봤을 때 요거는 정말 패밀리카로 쓸 때나 그런 시야감적인 거 이런 굉장히 잘했다. 전구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1770인데 요게 실내 앉았을 때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높인지 굉장히 여유는 있습니다. 듀얼 무선 충전기가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다 충전 딱 하나 놓고 잘 되죠. 하나 더 놓고 듀얼로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잘 되네. 지금 딱 느낌 어때? 요거를 타기 위해서 일부러 GV80을 또 끌고 왔어요. 제가 GV80 승차감을 항상 좀 별로 안 좋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통통 튀고 방지턱 넘을 때랑 이럴 때도 막 전달도 많이 되고 요철 넘을 때도 전달이 많이 돼서 요 느낌은 좀 별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에 남겨주셨어요. 승차감이 어떤지 좀 얘기해달라. 솔직히 얘기하면 GV80보다도 더 단단하고요. 산타페 기존 거보다도 더 단단해. 확실히 이 밑에 느낌을 그대로 다 전달해주지. 펠리세이드가 더 부드러워요. 확실히 좀 더 높은 급의 차가 맞습니다. 요 차를 탈 때요 너무 이 서스펜션을 기대하면서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요 차를 밟거나 하면은 기분 나쁜 느낌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또 두 번째로 요 차는 캘리그래피 등급이기 때문에 1열이랑 2열에 둘 다 이제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도 살짝 열어봐서 만져봤지만 얇아요. 이중접합 유리는 맞는데 유리창 두께가 얇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풍절음이 들어와요. GV80급에 막 요런 차랑 비교하면 당연히 별로죠. 그래도 요즘에는 뭔가 프리미엄급을 좀 기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중접합 유리도 넣었겠다 뭔가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엔진은 바닥에 놓은 이런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은 요 급에 맞게 그냥 들어옵니다.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프락스를 밟으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봐봐요. 지금 밟았어요. 그 다음에 나가 이런 식으로 터보렉이 무조건 0.5초에서 1초간 느껴진 다음에 붕 나가요. 다행인 점은 이번 산타페가 나온 목적은 밟는 용이 아니에요. 다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캠핑을 즐기고 공간적인 느낌 이런 거에 장점을 살리는 차기 때문에 밟았을 때 출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뭐 크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펠리세이드 살까요 형 산타페 살까요? 이게 좀 가장 궁금한 거 아니에요? 국민 SUV 요 가운데서 소렌토한테 밀려왔단 말이에요. 요 차가 이 전까지만 해도. 근데 소렌토가 이번에 또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가격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 다행인 점은 요 차 시작 가격하고 소렌토 시작 가격이 둘 다 이제 3,500만원대예요. 그리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이 차가 구형에 비해서 한 300만원가량 오르지 않을까? 또 다른 분들은 500만원 이상 오를 거다 했는데 가격이 그래도 생각보다 착하게 올라갔어요. 기존 산타페에 비해서 이제 269만원에서 336만원이 올랐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317만원에서 이제 464만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더 많이 오르긴 했죠. 예상보다 좀 많이 안 오른 점. 소렌토는 풀체인지가 아닌데 풀체인지에 이 차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없다는 점. 굉장한 메리트로 좀 다가와요. 이 차가 그래도 전 모델에 비해서 일단 무게가 늘었어요. 100kg 이상 늘었고 차 디자인 자체가 각진 디자인이잖아요. 공기저항계수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 연비적인 측면이라 이런 것들이 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공기저항계수가 0.29cd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0에서 1 사이를 이제 공기저항계수로 만들었어요. 0에 가까울수록 이제 공기저항을 덜 받는다는 거죠. 요즘에는 요 저항계수를 좀 줄이는 거에 좀 주력을 두고 있거든요. 0.29cd면은 사실 뭐랑 비슷한 줄 알아요? 아반떼, 벤츠 S클래스 이런 차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철판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에어로 다이내믹을 살린 그런 디자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벤츠의 EQ 시리즈를 보면 알잖아요. 이쁘지는 않지만 오로지 공기 역학만을 위한 그런 디자인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1세대 산타페부터 이제 쭉 산타페들을 보면은 요 MX5가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유려한 디자인으로 많이 나왔어요. 도심형 SUV로 그렇게 해서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죠. 뭐 소렌토에 밀리기는 했지만 코로나가 찾아오고 하면서 차가 주행보다는 공간성을 살리거나 요 공간 안에서 나의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짐도 많이 실려야 되고 캠핑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요런 차들이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꿈꾸는 드림카 있잖아요. 벤츠의 지바겐이라든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같은 이런 차들 보면은
공기 역학 따윈 무시한 완전히 깍두기 차잖아요, 사실. 연비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우리의 모두의 드림카다 보니까 이제는 시선이 각지 차를 봤을 때 나 저 차 사고 싶다. 더 끌려. 도로에 많이 안 보이고 너무 좋아. 이런 차들이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 산타페도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자, 요 차를 탔으니까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핸들을 잡았을 때 방향 지시등을 딱 틀었을 때 과연 차선 변경이 되느냐. 방향 지시등만 틀어볼게요. 오, 된다. 자, 다시 그래서 또 오른쪽으로 갈게요. 방향 지시등 딱 차면은 저 HUD의 화살표가 나와야죠.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 이제 좀 잘 되게 하네요. 곡선보다는 직선에서 잘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본 게 반자율 주행하고 있을 때 손만 가볍게 올려놓고 있어도 얘가 핸들을 잡아주세요 라는 표시가 저희 차도 되게 잘 나요. 막 손을 올려놓고 있는데 핸들을 또 잡아달래. 그럼 힘을 주거나 살짝 조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번에 나온 소렌토도 마찬가지예요. 잡고 있을 때 내가 살짝 힘을 주거나 이래야만 핸들을 잡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번에는 요 이제 센서가 되게 민감하게 잘 들어갔다고 해요. 손가락만 딱 가볍게 올려놓으면 이제 핸들을 잡아달라고 하는. 제 차나 GV80은 핸들 잡아달라고 여기서 경고가 막 뜨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안 뜨지. 저 손가락 하나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진짜 생각보다 좀 잘 돼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반자율을 틀고 있는데요. 차로 유지보조 2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지금 바닥이 되게 잘 돼 있잖아. 이러다가 시골길 같은 데나 이런 데 달릴 때면은 차선을 인식 못할 때가 많아요. 되게 앞차와의 그 라인을 보면서요 당분간은 차선 유지보조를 해줘요. 지금처럼 이제 앞차도 없고 밑에 차선도 잘 못 잊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 닥치고 잡아야 돼요. 그냥 운전하셔야 돼요. 위험하니까. 왜냐? 반자율 주행이야.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산타페의 반자율주행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됐습니다. 이 운전석보다 저 2열 풍절음이 좀 더 세게 많이 들려온다. 뒤에서 좀 더 이렇게 들려와요. 많이 풍절음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좀 깠던 GV80이 생각보다 승차감도 좋은 차였고 고요하고 풍절음도 많이 안 들리고 좋은 차였구나. 판매량 보시면 알겠지만 2.5 가솔린 70%로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륜 모델을 선택을 해야지만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휠을 못 골라. 18인치 휠 그 못생긴 거 알죠? 그 휠밖에 못 고르는 거예요. 20인치 휠을 고르기 위해서는 사륜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연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럼 또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거의 한 143만원 정도가 돼요. 그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솔린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이것저것 다 따져도 요 21인치의 펠리그래피 휠 멋있거든요. 특히 남자분들 포기 못해요. 승차감 솔직히 말하면은 만족스럽진 않아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모션 드라이브가 있어서 모터가 개입을 해서요 뭐 방지턱을 넘을 때나 이럴 때 좀 더 이제 부드럽게 넘어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를 싹 돌 때 이럴 때는 이제 토크 벡터링 이런 것들이 좀 더 강력하게 개입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모터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승차감이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이나믹하게 와 이건 완전 다르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2.5 가솔린보다는 좀 더 승차감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한 번씩 타보는 추세긴 해요. 고속도로 올라가면 20km 나와줘야 되고 일반 도심에서도 그냥 10몇 정도는 좀 우습게 나와줘야 되니까 공인연비는 한 15km 정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냥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를 추천하지만 저는 그냥 요 2.5 살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가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야 이제 2열에도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고 익스클루시브로 갔는데 지금 요 정도 풍절음에 2열에 이중접합 유리가 안 들어갔다? 상상도 하기 싫으네. 4,000만원대에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옵션 넣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만약에 요거를 산다고 하면 무조건 캘리그래피. 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산타페 하차하면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뭔가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근데 저는 요 캘리그래피 모델의 요런 이렇게 이 기하학적인 문양 말고 아랫등급 모델을 보면은 육각으로 깍둑깍둑 모델이 있어요. 저는 그 모델이 좀 더 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면은 진짜 좀 마음에 들거든요. 아직까지도 계단식으로 요쪽에 에어플랩들이 다 있고 계단식으로 생각보다 곡선이 많아요. 곡선이 많다 보니까 아 이래서 좀 공기저항 개수가 낮았구나. 요기를 이렇게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요 각도로 보시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유려합니다. 디자인이 선을 좀 많이 살려놔서 그렇지. 캘리그래피는 요 블랙잉크 있죠. 제가 제일 이쁘다고 했던 거. 요게 무료예요. 그랜저 같은 경우만 해도 요 옵션을 한 130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들어가는데 저는 요 화이트에 살짝 이 매트한 느낌의 이 블랙잉크 요거를 좀 가장 추천을 합니다. 근데 뒷모습이 그렇게 못생겼어? 조금. 아 그래요? 아니 댓글 질문이 있더라고. 요 뒷모습 디자인한 사람 지금 어떤 처벌을 받았냐고. 처벌까지? 솔직히 이쁜 건 아니에요. 인정해요. 근데 앞모습이 생각보다 너무 이쁘게 나오다 보니까 요 뒷모습이 진짜 너무 그냥 절벽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배기구가 하나밖에 안 달려 있어요. 차는 되게 큰데 요거 조그만 거 하나 달려 있다 보니까 아 요 부분이 좀 아쉽다. 또 댓글에 달렸던 거 중에 트렁크 공간 비교해 달라고 뭐 펠리세이드나 뭐 소렌토랑 이런 걸 비교해 달라고 하셨는데 요렇게만 했을 때 이게 또 차급 최고 수준인 725리터예요. 펠리세이드보다 넓고요. 소렌토보다
산타페보다도 넓어요. 이전 산타페가 634리터였고 완전 경쟁 모델인 소렌토도 680리터거든요. 공간적인 거는 가장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2열까지 접으면 2000리터가 넘어가요. 여태껏 나온 거의 SUV 중에는 가장 큰 공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캠핑을 위한 차다. 너무 가족만을 위한 차. 그리고 또 3열을 접으면 뒤트렁크 용량 얼마예요?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요 정도. 역시 모든 차든 3열을 접는 순간 용량은 좀 포기해야 되나봐요. 요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요. 6명이 다 타고 나서 짐을 싣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우리 GV80도 타고 있다가 요 커브드 디스플레이 운전자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좀 어떤 거 같아? 나 이거 좋아. 아, 이제 좀 더 이렇게 운전자 보기 편하게 돼 있지 않아요? 맞아. 이렇게 터치할 때도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네. 이건 좋다. 이 차는 좀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는 2열 승차감이 어떠냐, 소음이 어떠냐, 풍절은 어떠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직접 좀 앉아서 이제 가보고 있는데 엄청 편안하고 막 그런 승차감은 아니에요. 단점이 이제 시트가 좀 짧아요. 아, 누가 운전을 해준다면 당연히 2열을 타고 가겠지만요. 2열보다는 운전석이나 조수석이 좀 더 편안해요. 뒷자리에 앉아서 정말 편안하게 가려는 그런 차는 아니고요. 얇은 이중접합이 들어가긴 했는데 요 창문을 열었을 때 요 소리와 닫았을 때 소리의 차이는 많이 나요. 확실히 펠리세이드 살 분들이 돈을 아끼고 싶으면 사도 되지만 두 개를 비교선상에 놓을 만한 차는 아니에요. 승차감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오로지 가족만 태울 것이고 캠핑을 다닐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차가 더 나아요. 공간이 진짜 공간이 진짜 대박이네. 근데 진짜 승차감으로 타는 차는 아니다. 토크 벡터링으로 해서 코너나 이런 데 좀 잡아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로 좀 기대해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게 이제 기존 모델에 비해서 에어백이 7개에서 10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나 사이에도 에어백이 하나씩 터지는 거야. 그리고 무릎 에어백까지. 무릎 에어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전벨트를 메고 있으면은 이게 날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효용은 없는데 이 좌우 이후로 이렇게 탔지. 좌우 승객끼리 요 사이에 터지는 요 에어백 같은 경우는 서로 머리가 부딪힐 때 경우가 많거든요. 사고 났을 때. 그럴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풀 옵션 하나 설명을 안 했네. 플래티넘 2 옵션을 넣으면은 보스 오디오하고 함께 디지털 키 2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핸드폰 키라는 거 있었어요. 차에 타서 이 핸드폰을 무선 충전기 위에 딱 올려놔야 시동이 걸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 같은 경우는요 그냥 주머니에 넣고만 있어도 반경 1m만 가도 문이 저절로 열리고 차에 탔어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시동이 걸려. 그랜저나 소나타 뭐 EV9 뭐 이런 차들은 아직까지도 제가 방금 얘기한 것 같이 핸드폰을 직접 좀 꺼내야 되는 상태였거든요. GV80은 꺼내서 어플까지 켜야 되지. 문 열린 버튼을 또 눌러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 과정이 되게 귀찮거든요. 정말 키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 것 같고. 그럼 이 키는 언제 쓰느냐. 우리 카푸분들 뽀대용 요거를 갖고 커피숍 갔을 때 올려놓기용. 왜냐면 이걸 마치 없으면 차 없는 사람 같잖아요. 현대 키 요거 있잖아요. 에어리언 알같이 생긴 거 요거. 디자인 때문에라도 어디 커피숍에 꺼내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리 공간 요런 데는 좀 이제 마음에 드는데요. 허벅지 보면 이만큼이 좀 떠 있어요. 키가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장기간 운전을 했을 때는 살짝 기대서 갔을 때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근데 요거 진짜 잘했다. 뒷열에서도 수납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이제 3열에 앉아봤거든요. 주행 성능이라든지 승차감, 품절음 이런 거에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칭찬할 것들이 좀 굉장히 많네요. 3열에 이렇게 성인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차 많이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GV80은 진짜 거의 꾸겨서 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다리를 편하게 가고 있어요. 산타페만큼 3열 활용이 많은 차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컵홀더부터 핸드폰 충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에어컨 조절하는 것까지 정말 활용성 부분에서는 산타페가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산타페 이렇게 시승기를 마쳐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블랙 에디션 앞에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승차감이랑 롤링 심한 거, 바닥 노면 소음이 좀 세게 올라오는 거, 요거가 단점이고요. 뒷모습은 이제 좀 네이징이 됐어요. 막 나쁘진 않아. 이제 그 외에는 모든 게 장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차를 많이 몰아봤고 에어 서스펜션 있는 차를 많이 몰아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타니까 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또 요걸 타고 되게 와, 차 너무 좋다, 너무 편안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GV80을 탈 때 이거 승차감 너무 별로고 방지턱 넘을 때 너무 별론데 하지만 다른 사람 탈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차가 이렇게 묵직하고 무거울 수가 있냐고.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다르니까 제 기준에서 요 승차감은 좀 별로였다. 하지만 그 외 모든 공간감, 옵션 이런 것들은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 외에 모든 걸로만 판단했을 땐 진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소렌토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나왔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봤자 엄청 많이 팔려요 이거. 여러분들이 악플 수없이 달아봤자 엄청 많이 팔려요. 아시죠? 현대차는 악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는 거. 앞으로 행보가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저랑 같이 재불문 하시는 사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요거 지금 계약을 걸어놨거든요. 6개월에서 1년 기다리래요.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거 나오면 제가 또 출고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불이었습니다.